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칩이 지나 겨운에 앙상했던 가지에 새싹이 피어나는 시작의 달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피어나는 나무와 꽃처럼 새로운 일들과 만남을 기대하며 울진방송 3월 첫째 주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있었던 주요 소식들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은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일 남해해상에서 조업하던 29톤급 체납기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간내로 긴급히 해항을 했습니다. 그제 226번 확진자로 알려진 베트남 선원은 곧바로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이송되었고 함께 있었던 간내 선원들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밝혀져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남해 해상에서 조업하다 지난 3일 오전 11시경 울진군 관내로 입항한 29톤급 A호의 베트남 선원 한 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건당국은 발표했습니다. 거제 보건당국에 따르면 거제 266번 확진자로 베트남 국적의 타 지역 확진자 접촉자로 다행히 이 선원과 함께 탑승한 선장을 포함한 10명의 선원들은 지난 3일 울진군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에 따르면 해당 선원은 베트남 남성 B씨로 조업 중에 고열 증상을 보이자 A호 선장은 선원 B씨를 긴급 격리 조치했고 울진해양경찰서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긴급히 회항을 했습니다. 울진군은 A호의 선장을 포함한 10명의 선원들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3월 17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앞서 조석태 울진 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해경과 보건당국 직원들은 신고를 받은 3일 오전부터 일사불란하게 A호가 입항 전부터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면서 조업 후 정리 중인 주변 어선들의 양해를 구하고 해당 선박이 정박할 정박지 주변을 확보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마쳤습니다. 오전 11시경 A호가 선착장에 입항하자 선원들의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이던 울진군 보건소 소속 공중보건의사 1명과 직원 2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또 거제시 확진자 선원 B씨를 이송하기 위해 울진소방서 119 구조대원 2명도 신속하게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며 이송을 했습니다. A호 선장은 조업을 하던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선원 B씨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통보받자 신속하게 확진자를 격리시키는 한편 선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개시 및 준수, 선상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원 확진자와 관련해 해당 수협 어선 안전조업국에서는 10시 5분에 수협 조합원과 어선 선주, 선장들에게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어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진방송 다보라였습니다. 지난달 22일 신한울 3, 4, 5기 건설사업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이 결정되며 공사 중단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며 정부의 특별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울진 신한울 3, 4, 5기 건설사업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 결정으로 신한울 3, 4, 5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울진군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영주 울진 봉화 영양이 지역구인 국민의힘당 박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창걸 울진군수, 이세진 울진군의회의장, 김윤기 울진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전태수 재경 울진군민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며 건설 중단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 지역의 특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공사 계획 인가 기간 연장 허가에 따른 공동 성명서. 울진 5만 구민은 지난 2021년 2월 22일 현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공사 계획 인가 기간 연장 허가 결정에 대하여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로 서길 기대한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사업은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되어 약 10여 년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국가 에너지 정책 사업으로서 사업자인 한수원이 발전 사업 허가를 득하고 토지 매입과 사전 설비 제작 등 전문학적 비용이 투입된 사업으로 단 한 번의 공론화 과정 및 적법한 절차 없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 및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근거하여 비구속적 행정계획인 제8자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최종적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제외한 것은 명백한 위법적 행정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급진적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없는 탄소 제로는 허구임을 인식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적극 재개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국가 책임을 완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위법성 검증을 위해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권에 대하여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앞에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부 및 문안위에서는 지난 2015년 9월 한수원이 신청한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 신청을 이제라도 즉시 승인해야 하며 사업의 주체인 한수원은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뒤에 숨어 지역의 민심과 희생을 방치하지 말고 전면에 나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난 40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을 위한 무한한 희생을 강요당한 울진 군민과 급작스러운 탈원전 정책으로 심각한 고용난과 인구 감소와 더불어 경제적 파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울진 군을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적극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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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정부는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한 일관성 있는 원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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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정부가 약속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계획을 지역의 아무런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위법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위법성 검증을 감사원이 공정하게 조사해 신속히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울진군 범대책위원회 등은 울진 신한울 3, 4호기 사업 중단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이미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17년 12월 종합설계용역 50%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사업이 중단되므로 울진군 전 지역은 현재 심각한 고용난과 인구 감소, 경제적인 피해를 겪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제 울진군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신한울 3, 4호기 사업이 백지화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국민들의 염원과 힘을 모아 사업 재개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한수원이 요청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수용하면서
울진군민들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에 힘이 실리면서 범울진군 차원의 공동행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일부터 울진군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접종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총 600명으로 고위험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요양병원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울진군 의료원 요양병원에 있는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울진군에서 첫 번째로 접종한 주인공은 울진군 의료원 요양병원 장경희 진료팀장입니다. 군은 접종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지난달 25일 인계받아 첫 접종이 시작된 3월 2일까지 울진군 보건소 직원 2명이 매일 비상근무하며 백신을 철저하게 보안 관리해왔습니다. 울진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접종에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순차적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 2일부터 이제 울진의료원 요양원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평해, 그다음 오차더 이런 요양시설을 이제 3월 2일부터 접종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5월 중에는 이제 65세 이상 예,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약국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접종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8월 달부터는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제동관, 이제 건남 제동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한 3만 100명 정도가 접종 대상입니다. 70% 정도 하면요.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우선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하 요양병원과 요양원 종사자 222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01명, 보건소 및 119 구급대원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177명 등 총 600명입니다. 요양병원은 백신을 수급받아 자체 접종을 실시하며, 요양시설의 경우 종사자는 울진군보건소에 내소를 하여 접종받게 되고, 입소자는 울진군보건소 방문예방접종팀이 방문하여 접종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11월까지 울진군민 70%인 3만 100명이 정부 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반 군민의 접종은 금남면에 있는 제동관에 설치할 예정인 예방접종센터와 13개소의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조수연 울진군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관리와 신속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강수정입니다. 울진군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고 침체된 관광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울진군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변화된 트렌드에 맞는 관광전략을 수립합니다. 울진군은 지난 2월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포스트 코로나 울진관광전략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국내 관광산업은 지속된 코로나19의 여파로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관광 트렌드가 크게 바뀌어 단체 관광에서 가족 또는 개별 관광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KTX가 동해역까지 연장 운영되어 수도권 관광객이 편리하게 동해안을 찾는 만큼 이들을 위한 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변화된 관광 흐름에 앞서 나가고 새로운 관광 형태를 찾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코로나 이후 관광 전략 수립 용역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경북미래 연구 컨소시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트렌드 변화 방향, 인근 지자체 관광객 방문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군의 전체적인 경관 계획, 관광지간 연계 사업 발굴, 도시 이미지 개발 등을 제시하였으며, 군에서는 산과 바다, 온천 등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머무르고 찾고 싶은 관광 상품 개발을 주문하였습니다. 전국 제1의 금강소나무숲과 덕구 백암온천, 불영계곡과 관동팔경인 월송정과 망양정, 후포스카이워크, 왕피천공원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더불어 2024년에 울진해양치유센터가 조성되면 울진은 산림과 온천, 해수욕, 해양치유가 어우러져 현대인의 건강한 삶과 여가를 추구하는 트렌드에 맞춘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적극적인 관광전략을 수립해 나가겠다면서
2022년과 2023년 친절울진 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울진군을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발맞춰 울진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3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울진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3대 정책 방향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안전망 강화 분야의 투자 계획을 분석하고 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인프라, 개발 여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울진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구조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그린 경제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등에 맞는 신산업 발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전 전략을 담아 국비 확보와 공모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군 관계자 및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라온 PNC가 참석하여 한국판 뉴딜 정책과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 분석,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울진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한 기본 구상안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창걸 울진 군수는 울진형 뉴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원전 의존형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특화된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코로나로 힘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 팽해업 월속리 일원에 조성되는 울진해양치유센터가 숲과 바다가 공존하는 치유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울진군 평해읍 월속리 일원에 건립될 울진 해양치유센터가 소나무 숲과 바다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진행된 건축제한 공모에서 유사 설계 실적과 대표작 포트폴리오 등 정량 평가와 대내외 전문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DMB건축사 사무소가 선정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DMB건축사 사무소는 사업 부지 주변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치유 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입체적 공간 구성과 숲과 바다를 이어주는 배치 계획을 제안해 울진의 천혜 자원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사는 선정업체와 3월까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울진 해양치유센터 건축 설계도서를 11월까지 완료하여 울진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울진 해양치유센터가 2023년 완공되면 지역 주민의 휴식 공간과 동시에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을 병행할 수 있는 울진군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최초로 건립될 울진 해양치유센터는 국비 17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40억 원을 들여 4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해양치유와 R&D 센터, 휴양체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울진군이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일반 국도배 내에 조성하는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 일반 국도배 내에 조성하는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복합 쉼터는 일반 국도를 이용하는 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을 기반으로 지역 특색에 맞게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시설물과 지역 홍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국도변 졸음센터의 체험과 관람, 정보 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작년 말부터 지자체가 기획해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지방 국토관리청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여건을 사전 평가했습니다. 울진군이 신청한 스마트 복합 쉼터는 사전 평가 후 건축과 교통, 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내용 타당성과 가능성, 지속성과 부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약을 통해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 국토 36호선 금강속면 쌍전리 일원에 토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휴게공간과 주차장, 판매장, 푸드트럭 존 등의 다목적 공간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부지 선정과 지역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관계 전문 기관을 방문해 컨설팅을 받는 등 울진군의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처와 지역 주민과 지역 국회의원의 전폭적인 지원 등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 얻어진 합작품이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금강송 브랜드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 도로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편안하게 들렀다가 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쉼터로 조성하여 지역의 제철 농산물 판매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울진군은 공직 사인에 적극 행정 분위기 정착을 위해 만들어진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 울진군청 김진만 미래전략실 팀장을 2020년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 선정했습니다. 울진군은 2020년 울진군 적극 행정 실행 계획에 따라 부서별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을 추천되어 접수된 3명을 대상으로 실무 심사와 울진군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극 행정 공무원 1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추천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은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운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 처리 실적을 중심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의 영예를 아는 미래전략실 김진만 팀장은 울진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을 시행하며 사업부지 내 토지보상 협의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부지 내 순성토 15만 제곱미터를 무상 확보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해양치유자원 연구개발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공직사회 내에서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 등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수 공무원 선발과 함께 인식 개선 교육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군은 지난달 26일 사단법인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어떤 봉사왕을 북면 새마을 분야회로 정하고 북면 사무소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월 26일 사단법인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으뜸 봉사왕을 북면 새마을 분여회로 정하고 북면 사무소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이달의 으뜸 봉사왕은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인정보상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매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북면 새마을 분여회는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한 자원 절약 운동 외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겨울나기 난방용품 지원과 설맞이 생필품 나눔 활동,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활동, 지역 행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김덕열 센터장은 몸을 아끼지 않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따뜻한 마음, 친절한 울진을 만들어가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원봉사자들이 보람된 마음으로 건강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난 4일 울진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울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지난 4일 울진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교육 개강식에 연간 교육 일정 안내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에 교육을 실시하여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 일정은 상담대학 초급과 중급 심화 교육을 수료한 상담 자원봉사자 11명에 대하여 지난해에 이어 마음 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 심화 교육 과정이 진행됩니다. 또한 찾아가는 학교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올틴 품성 개발 프로그램의 심화 과정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매주 상담 이론과 심화 교육으로 단련된 상담 자원봉사자들은 학교별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긍정적인 교우 관계를 돕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 시대의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힘겨운 정서를 보듬을 줄 아는 자원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울진해양경찰서 주간 소식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영덕군 강구 해파람공원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58세의 남성 A씨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7시 48분경 영덕군 강구 해파랑공원에서 A씨가 테트라 포드를 거닐다 미끄러져 약 4m 아래로 추락한 것을 부인 B씨가 동해 지방청 상황실을 공유, 울진서 상황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울진해경은 접수 즉시 강구파출소 경찰관 및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하여 테트라 포드에 추락한 행락계 개이씨를 119 구조대와 합동으로 무사히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한편 A씨는 얼굴과 팔, 다리에 찰과상의 외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우며 지지대나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려워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울진군 죽변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3시경 죽변항 내 정박 중인 포항선적 200톤급 부선 SO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였습니다. 이번 해양오염사고는 3월 1일부터 2일 사이 눈비가 내려 본선 크레인 상부 굴곡진 부분에 남아있던 눈이 녹으면서 크레인 엔진과 바닥의 기름과 섞여 해상으로 약 1리터 정도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양오염방제과와 죽변파출소, 민간자율구조대 등 12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선박 한척과 유착제를 동원하여 신속한 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해경은 2차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제하고자 유흡착제와 걸레 10kg을 사용하여 크레인 엔진 바닥과 갑판에 남아있던 기름을 전량 제거하였습니다. 한편 울진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바다에 기름이 유출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선박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4월 중 관내 항만공사 8개 업체와 해양오염예방정담회를 개최하여 해양오염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이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봄맞이 건강 프로젝트 울진군 보건소에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운동용품을 무료 대여해준다고 합니다. 시작의 달 3월을 맞아 운동으로 건강 챙기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또 꽃샘 추위로 야외 운동이 힘들다면 이제부터 보건소 운동용품 무료 대여 사업을 활용해보세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홈트레이닝을 즐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3월 첫 휴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